롤체는 유튜브. 안녕하세요. 롤체를 누구보다 쉽게 알려주는 기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으로는 구원 룰루 덱을 그냥 100개로 진행하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여전히 괜찮은 덱이니까 끝까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첫 템은 지팡이를 가져온 상태고요. 두 번째 템으로는 갑바. 자, 상점에서 이렇게 떠줬으면 일단 이즈리얼 2성이 되죠. 요거는 사줘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돈이 들 수도 있으니까 일단 브랜드는 아직 안 팔게요. 자, 여기서 돈이 안 나온다면 브랜드를 팔고 이즈리얼을 사줘야겠죠. 신지들을 못 사는 게 아쉽지만 뭐 어쩔 수 없죠. 자, 내가 지킨다 허수아비 전선 산행의 전율. 구원 룰루 덱을 한다 했을 때는 좋을만한 증강체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즈리얼 2성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암라인을 넣어주면 좋으니까 이건 허수아비 전선으로 암라인을 써볼게요. 자, 그래서 허수아비 골라주시고 이즈리얼이 잘 떠주네요. 일단 지금 상황이 고물상이나 혁신과 좀 섞으면서 진행될 것 같죠. 그래서 고물상 사주면서 마무리. 돈이 나오면 카밀, 뭐 이즈리얼 이런 건 여분 더 사주겠죠. 자, 이번 아이템 챔피언이 떠졌네요. 이걸 렉사에 팔고 이렇게 사주는 걸로 합시다. 혁신가도 나왔네요. 이러면 혁신가를 올려주는 게 무조건 맞죠. 그럼 이렇게 해준 다음에 지금 당장 레벨업을 하고 진행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면 그래야 훨씬 강력해지니까. 레벨업하고 카밀까지 올려줄게요. 지금은 이즈리얼이 2성도 붙었기 때문에 더 이상 3레벨에 머무를 필요가 크게 없는 겁니다. 대신 여기서 이즈리얼 페어고 신즈드 페어였다. 1코짜리 페어가 많았다. 그러면은 3레벨에 한 번 더 머물러서 1코짜리 확률을 더 봐주는 게 좋겠죠. 자, 초반에 혁신가랑 뭐 레벨업도 하고 뭐 이성작도 된 상태면은 웬만하면 잘 이겨주는 게 맞죠. 너무나 쉽고요. 자, 지금 일단 페어인 거 위주로만 사주면서 혁신가, 고물상, 빌드업에 괜찮은 애들만 사가면서 진행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구원 룰루 덱 각을 보기 위한 챔피언들이 안 떠주고 있어서 뭐 사줄만한 건 없었죠. 자, 이번 상대는 케이틀린 2성의 이중주를 들고 계신 분이죠. 굉장히 강력합니다. 자, 일단 사규기 위치만 확인해볼까요? 앞에네요. 일단 지금 당장은 필요 없어서 안 쓸 확률이 높고요. 일단 직스 사주면서 오른쪽 애들 다 팔면은 이기면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요들 사가면서 이기는 쪽으로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사례. 너무나 쉽게 이겨졌죠. 자, 지금 여기서 벨트 룰루를 먹어주면은 바로 구원을 넣으면서 쓸 수가 있겠죠. 바로 가져올게요. 말자하 페어와 세나? 일단 요들까지 나와준 상태죠. 이거 지금 당장 혁신가 내려주면서 뭐 강화술사나 뭐 요들 뭐 룰루 요런 쪽 넣어주는 걸로 생각합시다. 이런 거 다 팔아주면서 완벽하게 룰루 덱 강만 돌게요. 레벨업하고 요거까지 올려주면 괜찮죠. 일단 뭉쳐주면서 구원도 다 같이 받게 해줄게요. 초반에 구원 하나만 있어도 뭐 상대 치감템이 초반부터 막 빠르게 나오는 편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키관리가 나름 잘 될 수 있다는 거. 자, 지금부터는 강화술사 룰루덱에 필요한 애들만 사가면서 진행하는 걸로 하고요. 자, 이번 상대는 아직 4레벨이시고 역시나 잘 이겨줄 것 같은 모습이죠. 총검 말자하 때려주면 끝. 자, 모르가나 좋습니다. 룰루도 잘 나왔고요. 모르가나는 그냥 다음에 레벨업 하고 넣으면 될 것 같고요. 돈 나와주고 30원 이자 되면 좋겠는데요. 안 되면 뽀삐 팔죠. 돈이다. 이러면 30원 이자 되죠. 루시안 팔겠습니다. 뽀삐는 어차피 또 백수로 바뀔 친구기 때문에 백수로 바뀔 친구기 때문에 팔아도 되는 거예요. 이걸 나르 쓰는 걸로 합시다. 나르도 지금 당장 사교계 받으면서 그냥 써도 무난한 친구죠. 이성작이 된 거니까 더더욱 써도 되고요. 레벨업까지 하고 암라인 보충 해주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제 말자까지 이성작이 된다면 더 잘 이겨줄 것 같습니다. 자, 자이라도 일단 사가면서 진행해주면 좋을 것 같고, 이 덱은 룰루 삼성이 중요해서 6렘 리롤을 해주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오리아나를 빨리 찾아주면서 진행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요들 섞으면서 7렘 리롤 해주는 게 적당합니다. 강화술사 심장 나와주면 그냥 무조건 집으세요. 오리아나? 이러면 진짜 끝났습니다. 이게 오리아나가 나온 순간 더 강력해지거든요. 제 배치가 뭉쳐있는 배치이기 때문에 오리아나를 섞어주면 뭉친 보호막이 전체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섞어주면 좋긴 한데 뺄만한 게 좀 애매하긴 하죠. 오강화를 섞고 싶기도 하고 요들 빼고 싶지도 않고, 그렇다고 비전 빼면 딜이 너무 없을 것 같고, 진짜 7레벨 찍는 게 가장 이상적이긴 하죠. 그래도 그냥 4강화만 섞는 걸로 하고 4교계 강화술사를 내려줍시다. 자, 오리아나가 빨리 있을 때 얼마나 달라지는지 봅시다. 자, 보호막
요게 사기인 거예요. 그냥 광역 보호막을 다 같이 걸어주니까 그걸로 버티고 또 룰루 힐 체력 회복 허저라로 버티고 모르가나 앞에서 버티고 세나가 또 나중에 힐 주고 하다 보면은 애들이 안 죽습니다. 자, 상대는 신드라 미롤 덱인 것 같은데 너무나 잘 이겨줬죠. 자, 여기서는 만약에 여는 쪽이 남았으면 여는 쪽을 먼저 먹어줬을 것 같은데 남는 게 없으니까 벨트 먹고 모렐로 생각하죠. 백수이성 좋다. 일단 제가 잘 버티는 조합이다 보니까 이런 모렐로 노미콘을 주게 되면은 유지력 좋은데 상대방 유지력은 깎아버리니까 더더욱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 그냥 레벨업 하고 세나까지 넣어줍시다. 그러면은 풀연승 달릴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레벨업 해준 거예요. 확실히 5강 화술사는 말이 다르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어차피 요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돈 수급은 조금씩 잘 될 거예요. 일단 싸움 한번 볼까요? 자, 5강 화술사입니다. 보호망량 볼까요? 자, 오리아나 붕 3000. 한 번에 3000 피해를 막아주는 거예요. 굉장하죠. 자, 룰루도 체력 회복 시켜주면서 세나도 힐 해주고 해주면 끝. 자, 이제 이런 식으로 요들로 돈 벌면서 연승 이자로 돈 벌면서 50원까지 모아주는 걸로 할게요. 그리고 이 덱에서 AP 상대를 만나잖아요. 거의 100% 안 집니다. 진짜 거의 안 져요. 거의. 자, 요들에서 룰루 이런 식으로 룰루도 나오기 때문에 삼성작을 7레벨에도 수월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템 음전자 대검. 연운 나왔다. 나이스. 일단 덤불조끼 모르가나 하나 주죠. 강화술사한테 주는 게 좋습니다. 템은 쇼진도 오리아나 줄게요. 말자하한테 쇼진을 지금 줘도 좋은데 오리아나 실드로 계속 버텨주는 게 좋다 보니까 오리아나를 준 거예요. 그리고 AP 딜은 아까 잘 버틴다고 했죠. AP 조합한테 거의 안 진다고. 그래서 암라인한테 덤불조끼를 주신다면 조금 더 잘 버텨주겠죠. 물리딜 상대로도. 자, 안 뚫립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때려봐야 안 뚫려요. 자, 세나 힐 아까비. 자, 실드 걸어주고 끝. 그리고 지금 자이라 팔아줬는데 어차피 자이라 삼성까지는 안 볼 거라서 천천히 찾아볼게요. 나중에 자이라가 필요하긴 한데 천천히 찾아주면 언젠간 뜨겠죠. 하나 정도는. 자, 지금부터 7렙 50킬 리롤 조금씩 해보는 걸로 할게요. 일단 여기까지만. 자, 그리고 요런 생각할 수 있겠죠. 모렐로 노미콘 덱을 만나면 어떻게 하냐. 자, 잘 보세요. 단체로 모렐로 다 맞았습니다. 단체로 모렐로 다 맞은 거예요. 지금 어떻죠? 죽나요? 모렐로 또 맞았습니다. 어때요? 죽나요? 안 죽죠? 자, 모렐로 또 맞나요? 자, 모렐로 또 맞았습니다. 죽나요? 안 죽죠? 모렐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안 죽어요. 안 죽어. 자, 세나 이성 붙여주시고. 그리고 2코짜리 리롤 덱이 겹쳤을 때 진행해주는 것도 좋거든요. 지금 2코짜리가 겹치는 데가 신드라야. 삼성 나왔네. 신드라랑 3코짜리 덱도 조금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리롤 해주면 나름 잘 찾을 것 같습니다. 잘 나오진 않네요. 자, 보이시나요? 애들이 안 죽어요. 좀 죽더라도 좀 약한 애들만 죽는 거고 이렇게 세게 때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여기서는 뭐 딱히 먹을 게 또 안 남았기 때문에 음전자 쪽 먹어줍시다. 자, 여기서도 리롤 좀 돌려주면 될 것 같고 룰루도 잘 나왔죠. 자이라 사나 사가야 되고요. 룰루 이성. 말자하는 삼성 안 볼 거예요. 어차피 아리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지금 용발을 바로 안 줄 건데 웬만하면 수은 장식 뒤부터 각을 볼 거기 때문에 일단 좀 나중에 주는 걸로 할게요. 여기 싸움 좀 재밌겠다. 상대방이 삼성 신드라예요. 통검 쇼진 보건 굉장히 강력하다면 강력한 상대죠. 삼성이기 때문에. 자, 근데 삼성 데미지 말 되나요 이거? 피가 안 답니다. 삼성인데 피가 안 달아요. 피가 안 다니까 제 모렐로가 더 큰 활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또 실드 주고 맞아도 돼. 실드 주고 힐 해주면 되니까. 한 번 더 실드 힐 해주고. 자, 때려주면 끝. 어때요?
AP한텐 거의 안 진다고 했죠. 실록의 장막 찬란한 유물. 이거 실록의 장막 먹고 그냥 전체 수운을 주죠. 이거 괜히 CC기 단체로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막 오리아나 궁 맞고 위아래 붕괴되면서 그렇게 되면 좀 안 좋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찬란한 템이 좋을 수도 있는데 그냥 저는 좀 안전빵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리롤 또 돌려볼게요. 세나, 룰루 이런 거 사주시고 아이라이성 지금 붙일게요. 자, 그리고 AP를 만나면 뭐다? 그냥 이긴다. AP한텐 거의 안 집니다. 질 수가 없어요. 자, 일단 지금 특성의 고서 하나 나올 것 같고요. 어? 찬란한... 아, 잠깐만, 이거 좀 별론데? 지금 전체 수운이 있어가지고 찬란한 벤시가 좀 별로긴 하거든요. 이건 학자 먹죠. 학자밖에 먹을 게 없고 일단 이거 먹고, 그리고 지금 이제 학자 상징 있으니까 학자는 사갈 필요가 없고요. 다이라만 사가면 됩니다. 장갑? 또 장갑? 어, 백스? 백스 삼성도 강 나오면 보면 좋거든요. 아, 근데 저는 백스 삼성보다는 강화술사 삼성이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해서 5강하니까 그래서 요거는 백스를 팔고 세나를 사는 걸로 하고요. 아리도 사야 되는데 그냥 바로 바꾸죠. 어우, 룰루 삼성 나왔다. 이러면 레벨업 하고 자이라까지 넣어주면 일단 시너지는 완성. 일단 요렇게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용발 하나 주고 도적의 장갑 그냥 하나 줘도 될 것 같은데요. 세나 삼성도 나올 수 있으니까 세나를 주죠. 어우, 좋다. 전체 CC기가 15초 동안 면역인데 스킬도 한번 씹어주니까 뭐 나름 괜찮긴 하네요. 자, 포르키 필요 없고요. 그리고 삼성작은 그냥 강화술사 애들만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전히 싸움은 너무나 압도적이고 진짜 질래야 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삼성작이 룰루 하나밖에 없는데 이 정도죠. 자, 사줄 거 없고 지금 삼성작이 그렇게 잘 보이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9렙을 가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모르가나가 지금 두 마리 남았고 세나도 두 마리 정도 남은 상황이었다면 8렙 리롤 좀 해줬을 것 같아요. 오, 이번 싸움 좀 재밌겠다. 삼켄치 2성 알리스타 그리고 카이사 2성 풀템 7코 2성 세다는 진짜 세신 분이죠. 5코 2성이 3개. 자, 카이사 변신했고요. 카이사 저거 스킬 한번 쓰면 아픈데 이제 좀? 아, 좀 아픈데? 어, 안 아프네? 어라? 세 번째 스킬이었거든요 방금이. 간지럽습니다. 상대방 당황했죠 지금. 자, 이번 초밥에서는 도적의 장갑을 가져와줬고요. 아리 삼성, 아, 이성 붙일 때도 그냥 합칠 수 있도록 아리를 가져온 겁니다. 자, 이번 상대도 AP죠. 일단 돌연변이 조합이고요. 7돌연변이 돌연변이는 공허태생입니다. 아, 잠깐만, 공허태생은 좀 아플 것 같은데. 아, 이거 공허는, 아, 카운터다. 카운터 찾았습니다. 공허태생 돌연변이 이건 못 이긴다. 자, 근데 저분은 누가 보내주길 기다리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계속 9렙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상대는 7혁신과 진덱이죠. 진 풀템입니다. 거학, 인피, 라위 진짜 센 거죠. 그리고 제이스도 풀템이에요. 구원, 워모그, 찬란한 덤블조끼. 이분도 지금 진짜 센 겁니다. 세라핀템도 쇼진, 라바돈, 모렐로예요. 템이 그냥 정석템이 싹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정도의 강력한 조합입니다. 그래서 센 건가요? 근데 진짜 이분 너무 센 거긴 해요. 솔직히 진짜 센 겁니다. 자, 스태틱 지금 마저 각이 없기 때문에 스태틱 나름 괜찮죠. 자, 일단 스태틱 뭐 이런 거 먹어주시고 스태틱은 아리를 줄까요? 그래도 아리가 스킬을 많이 써야 딜을 해주는 조합이다 보니까 아리한테 줄게요. 레벨업 하고 리롤 돌려주는 걸로 하죠. 사학자 올려줄게요. 일단 세나 삼성도 노려주시고 빅토르 2성도 나와주면 그냥 아리랑 바꿔줄 생각도 할 것 같아요. 자, 이번 상대
삼성작이 몇 개야? 삼성작이 4개. 퀸 삼성, 트린 삼성, 워익 삼성, 스파크 삼성. 여기도 세다면 진짜 센 거죠. 템도 나름 잘 들어갔고요. 템 잘 들어갔다, 여기도. 여기도 템 진짜 잘 들어간 거거든요. 어우, 세다. 대조합기가 많아서 그런지 아이템을 잘 주신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 일단 세나도 사주고요. 아, 뭐 안 떠주나? 세나 삼성이라도 일단 붙이고 싶긴 한데. 어? 해줄 것 같은데? 아, 못해줬다. 여기 진짜 너무 셉니다. 자, 빅토르. 일단 빅토르 이성이 나오면은 진을 잘라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 나왔다. 일단 이러면은 빅토르랑 아리를 둘 다 쓰는 걸로 하죠. 요 템은 빅토르를 줄게요. 요렇게 가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팔고 해주고 거학을 빅토르를 줘야 딜을 조금 더 잘 넣어줄 수가 있겠죠? 한번 해볼게요. 일단 요거 팔고. 아, 요거 못 줘버렸다. 아, 일단 요 템부터 주고. 일단 찬템 하나를 못 썼네요. 빅토르 해줘. 징. 어, 빅토르 한 번 더? 아, 얘 너무 세다. 자, 일단 밤의 끝자락을 초밥에서 가져왔고요. 지금은 그냥 실코를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원래 이 덱에서 학자를 쓸 때 실코를 안 쓰는 이유가 애들을 너무 빨리 죽일까봐 안 쓰는 건데 지금 너무 빨리 녹으니까 이럴 때는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럼 일단 카사딘이랑 바꿔줄 생각하면서 이렇게 배치해주면 좀 이쁘죠? 그리고 지금 제조합기가 3개가 있어서 뭐 찬템 돌리거나 밤의 끝자락 돌리거나 해도 되는데 그냥 아이템 쓰는 걸로 할게요. 자, 빅토르 아까 여기한테 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좀 달라. 빅토르 변신했고요. 샤. 여긴 쉽다 이제, 그죠? 어우, 실코 이성도 좋고요. 이제 세나 찾아줘야죠. 오늘 여기 제이스 삼성 찾겠는데요? 아, 나왔다. 아니, 옮겨. 제이스 뽕만 느껴드리게 해드릴게요, 제가. 자, 제이스 삼성 한번 얼마나 셀지 볼게요. 아까 그렇게 안 죽었던 우리 강화술사 애들이 붕. 수고하셨습니다. 엔딩 완벽하게 끝. 그래도 이제 강화술사 룰루 구원 룰루 덱이 중반 단계 초반 단계도 나름 잘 버텨주고 후반에 이렇게 사기치신 분들만 없다면 충분히 1위까지 가능한 덱이기 때문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